우리는 예레미야의 설교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12편의 설교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지난주까지는 7번째 설교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18장부터 20장까지가 8번째 설교로 기록된 이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성경적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줄곧 외쳐댔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자행자재하는 유다 백성의 죄를 지적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이 8번째 설교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을 듣고도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행자지했습니다. 이 자행자지라고 하는 한자어는 이것은 제멋대로 했다, 마음대로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하고 기분에 의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깊은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헌신적 삶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따라서 했다가 중단했다 하는 것을 자행자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다는 겁니다. 특히 선자는 설교를 좀 더 효과적이고 생동감 있게 전하기 위해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비유적 설교를 하면 이걸 마치 세상 말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도 지금 비유 설교를 합니다. 이 8번째 설교 조금 더 나가면 오지병이라고 하는 비유를 또 해요. 예수님께서도 설교하실 때 비유를 얼마나 많이 쓰셨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생동감 있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도 토기장이라고 하는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어떤 사람일까요? 진흙을 가지고 자기가 속여내 자기의 의도한 바대로 그릇을 빚어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토기장이가 자기의 목표와 목적에 그리고 자기가 기대하는 바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그릇을 다 깨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여주 도자기 공장을 여러 번 갔습니다. 그래서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전도 물품을 만든다든지 할 때 도자기를 대량 구매해가지고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매하러 간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가보면 멀쩡한 도자기를 깨뜨려버리거나 아니면 한 대다 버렸거나 이래요. 근데 그걸 달래도 안 줍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 흠도 티도 없어요. 그런데 장인이 볼 때는 이것은 흠도 있고 티도 있고 그래서 쓸 수 없다고 판단해서 깨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버려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아,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믿음 생활하면 잘하는 거 아니야? 또 여러분의 기준으로 볼 때 아, 저 사람 정도면 정말 훌륭한 믿음이야?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우리에게는 얼마나 흠과 티가 많은지 부족한 것 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게 없고 늘 부족한 것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준이 내가 기준을 세우면 완벽해 보이고 사람의 가치관을 보면 저 정도면 훌륭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의 비유에서 진흙은 유다 백성, 그리고 토기장이는
하나님의 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독일자가 마음대로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기도 부수기도 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 한 개인의 행과 불행, 이 행복과 불행을 임의로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항의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0절에서는 다 함께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이게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하나님의 임의로 주장하시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개인의 생사와 복을,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임의로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39절에서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낮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병을 들게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 앞에 어떤 인간도 반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뜨거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로 했던 심판을 거두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민족이나 국가나 계획대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사랑으로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서 선행을 가지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그들의 계획과 마음의 강박함으로 멸망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개인의 생사화복과 국가의 흥망성쇠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쫓는 길만이 복받고 살 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7절로 11절에서 거역하고 반항하면 결코 재앙과 파멸을 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창조물과 피조물 간에는 타협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가 결정하는 대로, 창조주가 이끌어 가는 대로 우리는 순응할 뿐이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잡는다든지 아니면 변경시킨다든지 서로 타협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런 면에서 구원의 섭리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세상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이 특권,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버렸냐? 그건 조물주요 창조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듭니다. 어떤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지원 입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스카이 출신들, 뭐 일명 우리 한국에도 좋다고 하는 서울대, 연고대 출신과 그리고 네 번째는 저 지방 산골에 있는 이름도 모르는 대학 출신이 있어요. 개별 면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름도 모르는 저 지방대학 출신을 그 사람을 선택을 했어요. 서울대 연고대 나온 사람들이 이보세요 사장님,
우리가 스펙이 얼마나 좋은데 저런 저 지방대학 알아주지도 않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저 학생을 뽑습니까? 백날 떠들어도 선택은 내게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스카이를 나온 사람보다 이 사람이 훨씬 더 유력하고 필요한 사람이나 뽑는 거예요. 이게 선택자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구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도 부족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축복 아니면 불순종과 파면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에도 토기장의 비유는 시각적으로 생생한 교훈을 줍니다. 이사야 29장 16절에서 다 같이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또 이사야 45장 9절에서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질기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항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역사 앞에 항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하고 정하신 바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순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피조물이요,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흙에 불과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메시지로 돌이키려고 하십니다. 11절에서도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려고 사랑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런데 12절에 하는 대답 좀 보십시오. 다 헛된 것이다, 무익한 것이다, 그까지 그거 들을 필요 없다,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 우리 고집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멋대로 할 거야, 이렇게 12절에 말해요. 이걸 비유한다면 오늘 이 강단에서 못나고 부족하지만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받아들이는 회중 청중들은 자기 비유와 감정에 따라서 저건 내가 안 들어,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는 상관없어 하고 거부하는 것과 꼭 같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요 말씀으로 듣고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을 고치고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사례일 겁니다. 지금도 여기 앉아서 설교를 듣지만 조금이라도 자기 비유에 거슬른다든지 자기 사상에 부딪힌다든지 자기 습관에 불편하든지 이러면 아, 그거 다 소용없는 소리야, 안 들어 안 들어.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제 고집대로 제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못된 마음대로 하겠다고 고집 부린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14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때문에 유황불로 심판하시겠다고 천사를 보내요. 그래서 요베 가정에, 아, 롯의 가정에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롯이 자기 가족을 가지고 소돔 고모라를 탈출을 시도해요. 그때 마침 예비 사위감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얘들아, 여호와께서 이 성을 진멸하신단다. 그래 나와 함께 이 성을 떠나자. 그랬더니 그 사위들이, 그 성경 찾아보시면 나와요. 창세기 19장 14절에서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농담으로요. 우습게 여겼다는 겁니다. 하찮게 여겼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호와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인간 유목사의 말로 듣기 때문에 하찮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고 무시하고 그러면서 제 못된 고집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시대에 이랬습니다. 그래서 끝내 회개의 기회를 멸시해버린 쓸모없는 그릇인 유다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에 의해 산산조각나게 깨어지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6절에 자극광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결국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있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죄를 범함으로 엄히 다스리지만 완전히 파괴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당신의 민족을 새롭게 세우실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뜻을 돌이키사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분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13절로 17절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수치와 멸망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혼인의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은 정조를 굳게 지켜야만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남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믿는 성도들을 신부로, 신랑과 신부 관계를 참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신부된 우리는 순결을 지켜야 돼요. 정조를 지켜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되는데, 믿음의 순결을 지켜야 되는데 이걸 짓밟힘 당했다는 겁니다. 순결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요즘은 세상이 다 망조라서 그렇지, 옛날에는 처녀가 자기 순결을 잃으면 대단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 이거 걷잡을 수 없어요. 세상이 다 타락해서. 그래서 옛날에는 수처녀, 수총각 이런 걸 많이 따졌어요. 과연 자기의 정조와 자기의 지조와 자기의 순결을 지킨 사람이냐 아니냐, 그걸 못한 사람은 대단한 수치와 부끄러움이었어요. 오늘 이보다 더한 영적인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잃어버렸을 때 수치와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관계를 맺은 이스라엘은 정조를 굳게 지켜야만 하는데 그들은 순결을 잃어버렸습니다. 레바논의 눈이 들의 반석을 떠날 수 없고 원망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마를 수 없듯이 변함없어야 할 이스라엘의 순결이 잃어버렸습니다. 여기 레바논의 눈의 교훈이 나오는데요, 팔레스틴 북부에 위치한 레바논 산맥 정상에는 항상 만년설이 있어서 늘 눈이 쌓여 있어서 거기에 녹아서 흘러내리는 물이 요단강의 근원이 되고 요단강에 물을 흘려보내는 이 수원, 근원지가 바로 레바논의 그 정상에 있는 산맥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물은 언제나 끊어지지 않고 요단강의 주요 수원이 됐는데, 이처럼 자연계도 초지일관 변하지 않는데 열방의 제사장 나라인 유다 백성들이 변절했다는 겁니다. 자연도 변함없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열방의 선지자요, 열방의 샘플로 뽑힌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뽑아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순결을 상실한 지가, 정조를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도 부끄러움을 몰라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자기의 순결을 뺏겨버리고서도 사탄 마귀에게 뺏겨버리고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뉴스가 제대로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장로님들이 워크숍을 한 30명이 가서 했어요. 빠진 사람은 아주 극소수 몇 명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좀 수치스럽게 느껴야 돼요. 야, 다 가는데 나만 이거 이랬나? 이러고. 그래서 제가 저보고 한마디 하라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기 본분, 자기 위치, 자기 역할을 회복해야 된다. 각자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 그리고 기대치가 있다. 그 기대치에 못 미칠 때 지저분하고 부끄럽고 창피한 것이다. 기대치. 또 무시당하는 거고 존경심이 떨어지는 거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유목사를 볼 때 그는 기대치가 있을 거고 나도 여러분을 볼 때 기대치가 있어요. 적어도 이런 직분의 사람들이라면 이런 정도 기대치, 그 기대치가 못 미치는 실망하게 되고 서운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들, 특별히 선민으로 불러 제사장 나라 삼은 이스라엘이 그들이 순결을 지키면서 믿음의 정결을 유지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움이에요. 그래서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런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그러니까 처녀가 정절을 상실하듯 하나님께 대한 순결을 상실했다라는 말입니다. 또 15절에서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이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닿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옛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선민 이스라엘이 걸어가야 할 정통적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변하면 안 됩니다. 시대는 변해도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을 벗어나서 이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길, 옛길, 신앙의 정통성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신앙의 정통성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오후 찬양 예배로 다 전환했지만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도 주일 밤 예배를 고수하고 있어요. 이게 나쁜 전통이면 고치겠어요. 그런데 좋은 전통이라고 나는 믿어요. 그냥 한번 예배를 때우기 위한 예배라면 오후에 그냥 4부 예배 끝난 뒤에 이어서 해버리고 말지요.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가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전통을 다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옛길, 정통적 신앙, 바른 신앙을 버리지 말아라.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아브라함 때부터,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그 정통적 신앙에서 지금 이탈했다는 거예요. 누가? 유다 백성들이. 누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말이에요. 성도는 순결함과 옛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자신을 늘 살펴봐야 돼요. 제가 3일 전 새벽 기도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적어도 공예배를 우리가 사수하자. 공예배 주일낮에 한번 왔다가 그냥 삐끗하는 게 아니라 주일낮 밤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그리고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새벽기도회, 이래서 10번의 예배를 한번
우리가 고소하고 사소해 보자. 장로님들에게도 그런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이미 내 가기 전에 워크숍에 우리가 공예배를 지키도록 하자, 공예배를 사수하자, 이런 의견들을 모아서 발표하는 걸 들어보았어요. 정통적인 신앙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순수성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순결이 다 침범당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상의 죄악들, 사탄 마귀, 이런 세력들에게 다 짓밟힘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도 나으니라.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을 온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17절에서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주의 얼굴 보기를 간절히 사모해도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등을 보인다는 것. 이렇게 이러신다는 것. 목사님!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불편한 관계고 얼마나 불행한 관계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시면 인생에게 수치와 절망만 남습니다. 두 번째, 18절로 23절에 하나님의 일꾼은 개인적 감정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시는 이유에 대해 설교합니다. 그랬더니 자신들의 신경을 거스르는 예레미야를 살해할 음모를 꾸며요. 이게 다음 주 설교 작성된 내용에도 아마 이 유사한 말씀이 또 나올 거예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바른말 한다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할 것뿐이었는데 이게 자기 비유 거슬리고 감정에 거슬리고 자기 습관과 사상에 부딪힘이 있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살해할 음모를 꾸몄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에게 죽음으로 응대하려 한 것입니다. 요즘도 별 수 없습니다. 목사가 진실한 메시지, 진리를 선포하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기 기분과 비위에 거스르기만 하면 막 도전하고 대항하고 목사를 공격하고 이런 짓 해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바뀌질 않아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누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지혜에 놀라 자빠져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마여 낭떠러지에서 예수님을 밀어 떨어뜨리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곳을 피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바른 메시지가 선포되고 우리에게 유익한 메시지가 선포돼 그걸 들으려 하지 않고 살해할 음모를 꾸민 게,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내가 그래서 크게 위로를 받았네. 이거 보고 그래, 내가 무슨 예레미야 선지자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그분들이 메시지를 선포하는데도 막 도전하고 덤벼들고 죽이려고 하고 했는데, 아이고 뭐 형편없이 부족한 유목사가 설교하는데 덤비는 게 왜 웃겠나, 그 생각하니까 한결 좀 위로가 되더라고, 이 말씀 보니까. 그러나 그래 하지 마세요. 그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게 하려고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했던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면에 와서 기도의 패턴이 달라져요. 예레미야를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 애국의 선지자,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아주 눈이 짓무를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또 기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대목에 와서는 기도의 패턴이 달라지는데 이제는 뭐라고 그러냐면 백성을 판단해달라는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처리하십시오. 내가 그토로 하나님의 뜻을 대언했고 눈물로 호소하며 그들이 고치고 돌아오기를 했지만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대더니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사실 이럴 마음이 목회하다 보면요, 그런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저 인간 저 장로 권사인데 형편없고, 아유 하나님 그냥 따끔하게 한번 날벼락 때려가지고 저거 반은 죽여놓으세요. 그냥 반은 이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차마 그런 기도를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그 저주스러운 기도를 못하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로 호소했던 메시지가 지금은 기도의 패턴이 달라지면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이런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겠다고 선언했으니까. 지금까지 유다 백성의 완악함을 잘 알고 있던 선지자는 그들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 눈물과 탄식으로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판단해 달라고 기도해요. 예레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의뢰하는 사정을 알아요. 그래서 19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결정하십시오. 사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 그토록 애타게 중보기도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건 패역한 백성을 향한 경건한 선지자의 의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일꾼은 개인적 감정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의와 진리를 거스르는 모든 죄악과 부패에 대해서는 결연히 일어나 꾸짖고 경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강단에서 죄악되고 타락한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의연히 꾸짖고 경책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 귀를 간지러주는 이런 소리만이 아니라 어떻게 책망도 하고 꾸짖으면서 회개하고 돌아서야 산다.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그 순결을 다시 찾자 이러면서 외쳐야 옳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분의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아름다운 신분에 맞게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목사의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되고 장로의 신분에 걸맞아야 되고 권사의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순결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부끄러운 줄은 몰라요. 지난 월요일 날 춘천서 목회를 아주 잘하는 목사님,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 뒤에 있다고, 목사님 음성은 원래 그러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옛날에 내 찬송도 잘 불렀어요. 청년 때 시고지게 잘 불렀고 뭐 아리랑부터 시작해서 동네 아줌마들이 꼭 놀이판 벌어지면 날 데려가세요. 아리랑 뭐 이런 거 조주냐 뭐 좋아가지고 뭐 만석이 오라고 만석이 막 내 이랬던 사람이요. 그런데 지금도 나에게 주어진 영역에서 새벽이고 금요 기도회고 고든 공예배 내가 어디 외출이나 출타를 하지 않는 한 이걸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목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목이 마시 가는 건 금요 기도회 때 다 간다고 새벽하고. 이만한 교회 담임 목사님들 중에서 새벽을 나처럼 맨날 새벽 안 하는 분 많습니다. 뭐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금요 기도에 목이 터져라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적 해소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목사님들 많잖아요. 그러나 목이 마시갈지라도 목이 터져라고. 왜? 내가 말하는 거 힘들어하니까 그분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쪽 사모님이 왜요? 아, 목사님 음성 너무 좋아요. 은혜롭고요. 막 또 위로와 격려를 한 분도 있더라고. 지금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맞게 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신분을 벗어나서 기준에 못 미치고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결론도 이제는 더 이상 자행, 자제해서는 안 됩니다.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기분 좋으면 하다가 기분 하면 때려치는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게 내게 부여된 책임이고 직무고 사명이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누굽니까? 바로 이 주도권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이 핸들링해서 우리를 이끄는 대로 겸허히 순종하고 따라가십시오.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